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제가 지자체별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었다는 후기들이 속속 들리고 있는데 선정이 되신 분들 모두 너무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분들의 50%가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농어촌 주택 및 토지 구입 관련 멘토링,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정보 습득의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평소에 귀농귀촌에 관심 있거나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분들, 특히 연고지가 없어서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별로 전국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모집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준비가 된 지자체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면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지역 함께 보실게요. 먼저 검색창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클릭을 해주고요. 좌측 상단에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있는데 클릭해줍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오늘 마을은 4페이지에 있고요. 경남 창녕군의 성곡 오색 별빛 마을이고요.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열흘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신 분들은 3월 13일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친환경 농업 마을로 지정이 되어 유기농 청정 지역인 마을이고요. 농촌 체험과 천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원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촌에서의 삶을 체계적으로 경험해보고 참가자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귀농귀촌 정착에 성공한 선배들과의 주기적 교류를 할수 있는 간담회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자원, 문화적 자원 탐방으로 지역 특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가시면 세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귀촌형 프로그램 모집이어서 귀촌형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귀촌인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민과 함께 마을 가꾸기 체험을 하고 농촌 일손돕기 및 체험, 그리고 지역 내 관광지 및 문화 자원을 알아보는 시간도 있고, 귀촌인의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귀농귀촌 하면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지역 내에 마을을 둘러보면서 혹시나 빈집이 있나 주택 탐방을 하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숙박 정보를 둘러보시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묵으실 방이 나오는데요. 이거 둘러보시고 더 마음에 드시는 곳을 선택을 하셔서 객실 이름을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객실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하실 때는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회원가입이 먼저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어렵거나 번거로워서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지원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귀농귀촌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내가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셔야 서류 심사에서 좀더 유리하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거 영상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열린 마음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참가자의 귀농귀촌 의지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일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망설이고만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